네, 시상은 탤런트 겸 가수죠. 이동준님과 역시 탤런트 출신 가수 한혜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한혜진 씨가 오늘은 또 검은색 정장으로 멋지게 하고 옵니다. 아, 너무나도 잘생기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네. 예, 영화 배우처럼 보이겠어요. 화면상으로는요. 네. 가수가 더 좀 어울립니다만은. 네. 자, 그러면 24회 대한민국 연예기술상 TV 진행상, 정말 이 부분에는 쟁쟁한 후보들이 넘쳐나는데요. 네. 과연 누구일까요? 오, 올해 역시 관록의 주인공은요. 주인공 남자 유정현 씨, 그리고 여성 부분은 이지현 아나운서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TV 진행상을 수상한 유정현 씨. 네, S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요. 예. 제18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예. TV조선 뉴스 퍼레이더, MBN 뉴스 8 앵커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씨는 KBS 41기 공채 아나운서로 현재 KBS 부산방송총국 뉴스9와 KBS 원라디오 부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 제13회 현인가요제 MC를 맡은 바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정현 씨가 우리 아나운서 예능의 1세대란 말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반가운 얼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진행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이고 좌우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께 겸손한 자세로 뉴스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상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지현님. 네, 네, 저는 이지현 아나운서.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부천까지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 앞에 계신 대선배님과 함께, 김병찬 선배님과 함께 부산 송도예술극장에서 현인가요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상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산에 놀러 오시면 KBS 부산 9시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참 돋보이는 두 분이군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게 많습니다. 네. TV 조선 뉴스도 봐야 되고 부산까지 가서 KBS 9시 뉴스까지 더 네. 찾아서 봐야 되는 더 네. 바쁜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제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도 꼭 봐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네.